안녕하십니까. 초보자를 위한 기계도면 보는 법 배우기 이도윤 강사입니다. 파트 6, 과제 도면의 해석. 자, 이번 파트에서는 기존에 드로잉되어 있는 이 과제 도면을 보고 각 부품에 대해서 같이 해석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동력 전달 장치의 해석. 자, 우리 기계 부품 중에 자, 동력 전달 장치라는 자, 기계 장치를 보고 자, 먼저 첫 번째 본체에 대한 해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직접 뭐 드로잉을 하는 건 아니고요. 드로잉된 도면을 보고 드로잉된 도면을 보고 그 도면에서 우리가 파트 1에서 파트 5까지 하나하나 우리 같이 공부했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그 내용들이 실제 도면에 어떻게 적용이 되어 있는지, 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려진 도면을 보고 같이 파악을 하고 해석을 해보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동력전달장치의 해석, 자, 동력전달장치 본체 같이 한번 해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력전달장치, 자, 이렇게 조립도가 주어져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면, 자, 여기서 본체에 해당하는 부분은, 자, 여기, 이렇게 형상이, 자,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립도에서 먼저, 자, 이렇게 형상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자, 이걸 확인을 할수 있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조립도에는, 자, 여기 이제 표현되어 있기를, 자, V벨트 풀리는 A타입이다. 자, 스퍼기어는 자, M하고 Z가 숫자가 이렇게 돼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베어링이죠? 베어링의 규격이, 자, 6205다. 그리고 두 개라는 거. 자, 이렇게 조립도를 보면서, 나와 있는 내용을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해석을 하려는 부분이, 자, 이 본체 부분이기 때문에, 자, 본체와 관련해서 한번 보면은요. 자, 여기 6205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자, 여기 이게 베어링이죠, 베어링. 자, 그래서 베어링의 규격이 자, 6205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바로 또알수 있는 게 자, 여기가 05니까 자, 002 10이었고요. 자, 01이 12고요. 02가 15고요. 03이 17이고 04부터가 곱하기 5죠. 그래서 04는 곱하기 5 하면 20이고요. 자, 05는 그러니까 25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 자, 이 부분의 지름이 자, 25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 바깥 지름은 자, 규격집을 찾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자, 이제 이 도면이 자, 실제 이 물체 형상이 자, 이렇게 생긴 거죠. 자, 그래서 자, 이 부분이 자, 이 부분이 자, 본체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자, 조립이 되어 있을 때, 조립이 되어 있을 때, 자, 분해를 했을 때, 자, 이렇게 형상을 눈으로 자,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실제 도면이 이렇게 그려지는 건데, 자, 여기서 자, 본체 부분. 자, 본체 부분을 보면, 자, 먼저 이제 얘를 이 측정을 해가지고, 자, 이와 같이 그렸겠죠. 자, 이와 같이 그린 다음에, 자, 그다음에 이제 치수를 기입을 하는 거죠. 자, 치수를 기입하는데, 자, 이 치수 기입의 여기 이제 형태는, 자, 이쪽이, 자, 이렇게 삼각형 형태. 전체적으로 자 이렇게 삼각형 형태 자 이런 형태가 되고요. 자 위에도 마찬가지. 자 위에도 이런 형태. 자 그러니까 이 사방에서 본게 이런 형태를 유지하거나 자 또는 여기 측면도처럼 자 이런 삼각형 형태 자 이런 형태를 유지하거나 자 이런 스타일로 치수를 기입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치수 기입에 있어서 지금 이 떨어진 간격,
자, 일정하게 해주는 게, 자, 지금 보기가 좋죠. 자, 그리고 이 형상이랑 가까이 붙어 있는, 그러니까 작은 치수들부터, 자, 이렇게 기입을 해서 바깥쪽으로, 자, 이런 식으로 기입을 해 나간 거고요. 자, 그리고, 자, 여기 이제 지름 기호가 이렇게 붙어 있죠. 자, 지름 기호, 지름 기호, 이렇게 다 붙어 있고요. 자, 그래서 어디가 원형의 형태인지, 자, 어디가 그냥, 예, 선형 치수 형태인지를 파악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지금 얘는 정면도와, 자, 그리고, 자, 우측면도, 자, 그리고 위에서 바라본, 자, 평면도인데, 자, 이 평면도가 이 정면도의 평면도가 아니라, 자, 우측면도의 지금 평면도고요. 자, 그리고, 자, 요 선이 절단선이죠. 자, 요 선이 절단선이고, 자, 그래서 이 평면도를 그릴 때, 자, 이 부분에, 자, 이 위쪽은 없는 상태. 자, 이쪽은 없는 상태라고 가정을 하고, 자, 그리고서는 여기 화살표 보이시죠? 자, 그래서 A 방향에서, 자, 이 화살표 방향으로,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자, 이 부분을, 네, 쳐다보고, 자, 이 부분을 이렇게 그려서 표현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자, 이쪽이 해칭이 돼 있죠? 자, 여기가 이제 단면인 거고요, 단면. 자, 그리고 이쪽도, 자, 정면도도, 자, 이 안쪽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 여기 스플라인 보이시죠? 자, 이렇게 스플라인으로 해서, 자, 여기, 자, 말하자면 이제 부분 단면도죠? 자, 부분 단면도 이렇게 해칭한 거 보이시죠? 그래서 부분 단면도. 자, 이렇게, 예, 해놓고 있고요. 자, 여기도. 자, 측면도에 여기도. 자, 스플라인으로 해서, 자, 여기를 부분 단면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요 부분. 자, 요 부분. 자, 이 부분들이, 자, 여기가 이제 리브라는 기계 부품 그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이 이제 리브인데, 자, 리브의 자, 회전 단면도죠. 회전 단면도. 이 두께를 나타내는 거죠, 이 부분에. 자, 그래서 이 부분의 두께가 지금 10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여기 두께. 자, 여기 두께가 자, 10이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연관성을 따져보면 자, 여기 두께가 자, 이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10이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 자, 여기 두께. 여기 이렇게 양쪽으로 있겠죠. 자, 여기 두께가 얘인데, 자, 이거의 치수는, 자, 여기 평면도에, 자, 이렇게 기입을 해 놓은 거죠. 자, 그리고 전체 치수는 항상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체 치수가, 자, 여기서 이렇게, 자, 전체 높이에 해당하는 치수죠? 자, 여기 가로가 쳐져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 참고 치수다. 자, 참고 치수는 언제 하느냐? 자, 참고 치수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곳이나 혹은 예, 그 치수를 기입했을 때그 형상에 대해서 좀더 빠르게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때. 자, 그럴 때 예, 중복을 피하면서 치수를 기입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78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자, 이 부분에, 자, 여기는 또 지름이 62니까요. 아, 여기가 아니라 얘를 봐야 되죠. 자, 지름이 74니까요. 자, 74의 절반은, 자, 우리 37이라는 거 알잖아요. 자, 그래서 37과, 자, 37과, 자, 78을 더하면, 그러면 115가 되는 거알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얘를 가로를 안 치면, 그러면 이게, 예, 이, 치수 중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가로를 쳐서 참고 치수로, 자,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자, 위에도 이제 보면은요, 자, 여기 60이라는 치수 있죠. 자, 이게, 자, 말하자면,
자, 지금 요 위에서 봤을 때 요 부분이요, 부분. 그러니까 요 청년도에 여기. 자, 그래서 여기가 자, 60인 거고요. 자, 여기는 또 자, 이쪽 끝에서부터 저기 원통이 여기 좀 밖으로 나왔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전체 길이 자, 67. 자, 이렇게 기입을 했죠. 자, 그리고 이쪽 이제 우측면도에 자, 이 부분. 자, 이 부분이 이제 100이죠. 자, 그래서 얘는 지금 자, 여기 중심선이 이렇게 있고 대칭 도시 기호가 있어서 자, 이쪽 절반이 똑같이 자, 똑같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이쪽 절반이 자, 똑같이 이렇게 있다는 얘긴데 자, 치수를 기입할 때 자, 여기는 이렇게 자, 원래 전체가 있다라는 가정하에 자, 이만큼의 치수를 숫자로 표기를 하고 자, 치수선은 자, 이쪽은 잘라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치수는 가급적 자, 지금 정면도에 몰아서 예, 최대한 예, 많은 치수를 정면도에 예, 한 군데에 집중적으로 기입을 하고요. 자, 이 정면도에서 기입할 수 없는 자, 그러한 치수들을 혹은 정면도에서 기입을 하면 예, 굉장히 복잡해지거나 자, 이해할 수 없게 헷갈리게 되는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치수를 자, 우측면도나 자, 평면도에 자, 이렇게 기입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게 치수 기입의 원칙이고요. 그죠? 그다음, 자, 이제 치수 공차가 자, 이쪽에 좀 빠진 것 같은데요. 자, 여기에 치수 공차 들어가야 되죠? 자, 그래서 치수 공차가 자, 여기 베어링 구멍의 자, 옆너비잖아요. 그죠? 자, 베어링 구멍의 옆너비에 자, 여기가 지금 지름이 자, 50인데요. 자, 이 50이라는 자, 지름이 이제 얘를 참고를 해서 자, 여기 치수 공차가 플러스 자, 0.2에 자, 0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치수 공차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 베어링 구멍이죠, 여기가. 자, 이 베어링 구멍은, 자, 우리 측정을 하는 게 아니라, 자, 아까 우리 조립도에서요. 자, 여기가 6205라고 돼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규격집을 찾아보셔야 돼요. 자, 규격집에서, 자, 6205를 검색을 하면, 자, 이와 같이, 자, 6205가 나타나죠. 그래서, 자, 큰 지름 D. 자, 큰 지름 D가, 자,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 자, 그래서 여기 지름이, 자, 52죠. 자,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걸 봐야 되는 거고, 자, 그다음 여기 R 값들. 자, 코너에 해당하는 R 값들이, 자, 여기는, 자, 1이네요. 자, 그리고 옆너비. 자, 옆너비도 자, 보면은 여기가 15구요. 자, 그래서 자, 여기 이제 R값 자, R값이 자, 여기 1이라고 자, 여기 네 군데가 자, R값이 1이에요. 그래서 자, 이렇게 네, 플랫을 해놓고 여기 R값을 기입을 해야 되구요. 자, 여기 옆너비는 뭐 베어링 자체의 옆너비는 아니니까 자, 확인해 보면요. 자, 여기 베어링. 자, 베어링이 이렇게 있으면, 자, 얘 전체 옆너비가, 자, 이 부분이 아니죠. 자, 이 부분이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는 측정치. 자, 측정치를, 자, 그냥 기입을 한 거고요. 자, 그래서, 규격집을 본체에서는 봐야 할 부분이, 자, 여기, 이 베어링 구멍에 해당하는
자, 이 부분의 그 내용만 규격집에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자, 이제 이쪽에 얘네는 나사 구멍이죠. 자, 나사 구멍. 자, 나사 그리는 방법. 예, 지난 회차 자, 파트 5에서 자, 우리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자, 나사는 자, 실제 기입하는 치수는 자, 요 지름 치수. 지름 치수하고 그 다음에 여기 완전 나사부 자 완전 나사부하고 자 이렇게 기입을 한다고 했었죠. 자 그리고 여기 4 다시라는 건 지금 4개라는 의미고요. 자 우측면도 보니까요. 자 여기 나사가 이렇게 자 이렇게 모양이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나사 구멍이. 자 그리고 여기 중심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반대쪽도 이렇게 하나가 더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총 4개죠. 자, 그래서 여기 나사도 이렇게 다 보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자, 단면을 했을 때 자, 이 나사 구멍이 자, 보이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 치수 기입과 예, 이 투상 부분에 대해서 예, 한번 쭉또 살펴봤고요. 자, 계속해서 자, 얘는 자, 여기 이제 끼워 맞춘 공차. 자, 끼워 맞춘 공차가 자, 여기 지름 부분에 있죠. 자,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자, 여기 예. V벨트 아니. 자, 베어링이 여기 들어가잖아요. 그죠? 자, 베어링이 자, 이쪽 바깥에서 이쪽 안쪽으로 이렇게 끼워질 건데. 자, 그래서 끼워 맞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자, 구멍 끼워 맞춘 공차는 대문자가 H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자, H8 해가지고 예, 이 베어링이 안에서 자, 회전 운동을 해야 되니까 이 끼워 맞춤 공차가 조금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헐건 끼워 맞춤 중에 자, H8 자, 이렇게 했고요. 자, 끼워 맞춤 공차에서 구멍 끼워 맞춤 공차는 자, 기준이 거의 H인데요. 이 H보다 알파벳이 앞쪽에 있는 알파벳들은 예, 구멍이 훨씬 더 커진다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예, 알파벳이 뒤쪽으로 갈수록 H 뒤쪽으로 갈수록 구멍은 작아지는 거죠. 자, 이제 그리고 이제 구멍에 대응해서 예, 축도 끼워 맞춘 공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축은 예, 소문자로 표현을 하고, 예, 축도 소문자 H를 기준으로 해서 이 H보다 예, 알파벳이 작으면 축은 구멍과 반대로 예, 축의 직경이 작아지는 거고 이 H보다 크면 그러면 축의 직경이 예, 커지는 거죠. 자, 그래서 구멍과는 반대로 예, 크기가 판단을 할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끼워 맞춘 공차까지 자, 이렇게 또 살펴봤고 자, 여기는, 자, 뭐예요? 여기도 일종의 이제 구멍인데, 자, 이 구멍은, 자, 여기 W에 W. 이 표면 거치기 W라고 되어 있죠? 자, 표면 거치기 W라는 건, 자, 요 면에 접하는 이 부품이 없단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무언가가 이 채워진다고 해도, 자, 요 구멍하고 만나지는 않는다. 자, 요런 식으로 얇은 애가 자, 이렇게 들어가서 양옆이랑 자, 만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고요. 계속해서 이제 표면 거칠기. 자, 표면 거칠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 한번 보면요. 자, 여기가 이제 끼워 맞춤이었잖아요. 자, 끼워 맞춤이니까 여기 베어링이 끼워지니까 베어링이 아까 제가 회전 운동 한다고 그랬죠. 자, 베어링이 회전 운동을 하니까 여기서 마찰이 발생을 해요. 자, 여기서 마찰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자, 여기 표면 거칠기 Y가, 표면 거칠기 Y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 이쪽 면, 자, 이쪽 측면도, 자, 이 부분에 마찰이 발생하죠. 자, 이 부분에, 자, 마찰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표면 거칠기 Y가, 자, 이렇게 또 표현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은, 자, 아무것도 안 만나요. 자, 여기도, 자, 여기도 아무것도 안 만나요. 자, 그래서 여기는 표면 거치기 W.
자, 이렇게 조립도를 확인해 봐야, 자, 이 부분을 좀더 정확히 알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과, 자, 이 부분을 의미하는데요. 자, 여기가 지금 아무것도 안 만나잖아요. 여긴 빈 공간이란 얘기예요, 여기가. 여기가 빈 공간이다. 자, 그래서, 자, 여기는 이 접촉 자체도 없고, 당연히 마찰도 없죠. 자, 그래서, 자, 여기가 표면거칠기 W, 표면거칠기 W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양옆에는, 자, 양옆에는, 자, 커버가 씌워지죠. 자, 조립도 보시면. 자, 이렇게 커버가, 자, 이 부분에 채워지는 거잖아요. 커버가 이 부분에 덮어씌워지기 때문에, 자, 여기는 이제 접촉만 발생을 하죠. 자, 그래서 접촉이 발생하는 부분은 표면거칠기 X, 표면거칠기 X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 자, 그 무언가가 이렇게 들어와서 채워질 건데, 자, 그 무언가가 들어와서, 자, 이 부분을 이렇게 관통을 해서 채워질 건데, 자, 이 부분은, 자, 이렇게, 자, 여기가, 자, 무언가 만나겠죠. 그래서 표면거치기 X가 되는 거고요. 자, 바닥은 당연히, 자, 바닥면에 고정을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여기도 표면거치기, 자, X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표면거치기, 자, 확인을 해 봤고요. 이 표면 거칠기를 기입을 할 때, 자, 품번에 이제 이렇게 적었죠? 자, 품번에 이렇게 적었다는 거는, 자, 얘가 전체적으로, 자, 주물이란 얘기, 주물. 자, 이 기호는, 예, 이 어떠한 표면 처리도 안 한다는, 예, 주물 내지는 주조, 뭐, 단조, 압연, 뭐, 이런 부분에 해당하는 이 기호인데, 이렇게 가로 바깥에 있다면 전체적으로 얘가 예, 그러한 가공 방법에 의해서 예, 가공이 됐다는 얘기고, 자, 그렇게 가공이 된 부품을 예, 이 도면상에 표현하는 표면 거칠기는 자, 이 가로 안에 들어있는 이 표면 거칠기들이 자,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표면 거칠기들이 최소한 이 도면상에서 자, 한번 이상은 쓰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거치기 W, 자, 우리, 자, 여기 적용을 했었고요, 그죠? 자, 그리고, 예, 표면거치기, 자, X, 자, 표면거치기 X 양쪽 커버, 자, 커버 부분에 적용을 했고, 바닥이랑, 자, 이쪽에 표면거치기 X를 적용을 했죠. 자, 그리고 표면거치기 Y가, 자, 베어링 구멍, 자, 베어링 구멍과 관련해서, 표면 거칠기 Y를 적용을 했어요. 자, 이렇게, 예, 여기 품번 옆에 이렇게 쓰는 거를, 예, 근거로 해서 이 도면상에, 자, 이와 같이 표면 거칠기들을 기입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표면 거칠기들을 이제 다 확인을 했으면, 자, 마지막으로 이제 기하공차 부분을 기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이와 같이 바닥면이 있고, 바닥면에 있고, 자, 그리고 이 바닥면과 평행한, 자, 축을 가지는, 자, 이러한 원통 형태. 자, 이런 원통 형태가 있는 이런 본체는, 자, 데이텀을 우선적으로, 자, 이 바닥면에, 자, 바닥면에 데이텀을 잡아주는 거죠. 자, 데이텀이라는 건, 예, 기준이죠, 기준. 그래서, 기하학적 공차를, 예, 파악하고 표시를 하기 위한, 자, 기준이 되는 면, 혹은 선, 축 등을 이제 데이텀 기준으로 잡는 게 데이텀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 일단 우선적으로 바로 파악을 할수 있는 게, 자, 여기 원통, 자, 이 구멍 부분, 자, 이 구멍 부분에, 자, 이축 부분이, 자, 이 바닥면과 평행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평행도, 자, 평행도가 여기 붙어야 되고요. 자, 지금 데이텀이 A인 거고요. 자, 그리고 자, 여기 숫자 자, 0.013 되어 있는데 앞에 지름이 붙어 있죠? 지름이 붙어 있다는 거는 자, 이 부분이 자, 이런 원통 형태의 예, 원통 형태의 이
축을 가지고 축이 평행한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라서 지름이 붙는 거고요. 자, 이 공차역에 해당하는 0.013이라는 숫자는 우리 규격집에 IT 공차표를 보고 여기서 찾는 거죠. 평행도는 이 부분이 이 축이 평행하다는 얘기죠. 이 바닥에 대해서. 그래서 이 축의 범위가 축의 옆너비가 64잖아요. 그래서 이 64라는 요 길이값 얘를 기준으로 해서 0.013이라는 숫자를 찾는 거죠.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64는 이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기서 IT5급을 적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IT5급을 적용을 하면 여기가 13이 되는 거죠. 그래서 13이 단위가 마이크로미터니까 13 마이크로미터는 0.013 밀리미터다. 그래서 이와 같이 평행도가 기입이 되는 거고요. 이 바닥면에 대해서 요 양쪽 면, 여기 면이죠. 면, 이 면이 직각을 이룬다. 직각을 이룬다. 이 직각을 이루는 이 규제 범위,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동일선상의 치수 보조선에 이와 같이 직각도를 기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차역에 해당하는 이 숫자 역시 마찬가지 이제 여기 얘를 가지고 이제 요 길이, 요 면의 길이 여기에 해당하는 수치를 기준으로 또 찾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쪽이 양쪽 다 지금 74죠, 말하자면. 그래서 74를 또 규격집에서 찾으면 마찬가지 50에서 84이다. 그래서 IT5급을 적용하면 13이니까 0.013이다. 그래서 이렇게 또 찾을 수가 있는 거였고요. 그래서 평행도와 직각도는 데이텀 A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찾을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형상을 보니까 안쪽에 구멍이 얘가 이제 원통 형태가 원통 형태가 여기도 원통 형태고요. 여기도 원통 형태고 여기도 원통 형태고 여기도 원통 원기둥 형태인데 이 부분이 전부 동일한 중심 범위 안에 있다. 이걸 표현하기 위한 게 동심도죠. 그래서 동심도는 근데 이 데이터 A랑은 상관이 없다. 그래서 얘는 얘네들 중에 이제 하나의 지름에 이제 데이텀이 붙는 건데 이 오른쪽 이 베어링의 지름에 우리 평행도를 이미 하나를 붙여놨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데이텀을 갖다 붙인 거죠. 물론 얘랑 상관없이 데이텀을 이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붙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을 좀 많이 하더라. 그래서 얘네가 이 동일한 중심 범위에서 이 규제 범위를 갖고 있다. 그게 이제 이 동심도가 되는 거고. 그래서 얘도 전체 옆너비, 전체 옆너비 64잖아요. 우리 평행도 할 때도 64였죠. 그러니까 동일하게 숫자가 0.013이 들어갈 거고. 동심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무조건 지름기호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동심도는 무조건 지름기호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데이텀 B를 기준으로 해서 얘가 동일한 중심을 가지는 규제 범위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 범위 안에 들어와야 정상적인 이 가공된 부품이 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이 본체에 대해서 우리가 파트 1에서 파트 5까지 우리 배웠던 내용들에 대해서 쭉 한번 이 적용된 게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더 얘기를 한다면 여기 이제 지름이 12인데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R값들 R값들을 이렇게 참고치수로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빠지지 않아야 되는 치수들
자, 여기 구멍. 자, 마찬가지로 표면 거치기 W까지 들어가 있고요. 자, 얘네. 자, 중심선 기준으로 해서. 자, 중심선 기준으로 해서. 자, 대칭 기호. 자, 대칭 도시 기호를. 자, 반드시 넣어줘야 되는 거죠. 대칭 도시 기호를 반드시 넣어줘야 되고요. 자, 그다음 치수. 자, 요게. 네, 대칭인 경우. 자, 이렇게 잘라서 표현하는 이런 기법. 자, 이런 거. 그 다음에 절단선. 절단선은, 자, 이 부분이 중심선의 모양인 1.3선. 자, 그리고 여기는 굵은 선. 그리고 화살표로 바라본 방향. 그리고 이 알파벳까지. 자, 이렇게 기입이 돼야 된다라는 거. 자, 다시 한번, 네,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면 AA라는 이 글씨. 자, 이걸, 뭐, 이런 것도 일종의 개별 주서인데, 자, 이런 거 반드시 빠지지 말고 기입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력 전달 장치의 본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해석을 해 보았습니다. 다음 회차에 다른 부품 계속 이어서 과제 해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